안녕하세요. 지산 리포터 헤람구들입니다. 오늘은 구들빵에 대한 궁금증 20번째 시간입니다. 지금 불이 잘 드는 구들빵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아궁이에서 불이 탈때맨 먼저 불을 맞는 곳이 이맛돌이죠. 불이 잘 드는 구들빵을 위해서 이맛돌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오늘은 이맛돌을 어떻게 설치하면 될지에 대해서 알아보죠. 아궁이에서 이렇게 불이 탈때맨 먼저 불을 맞는 돌이 이맛돌이죠. 이맛돌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궁이 천정에 이렇게 설치하는 이맛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궁이 문 위에다가 이렇게 설치하는 이맛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 이맛돌이 하는 역할을 보면 아궁이 문 위에 쌓는 이 정면 이맛돌은 불이 이렇게 탈때 불이 밖으로 내치지 않고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도록 유도를 해주는 거죠. 불이 타게 되면 불은 가기 쉬운 곳으로 가려고 하겠죠. 이쪽이든 이쪽이든 가기 쉬운 곳으로 가려고 하겠죠. 이럴 때 아궁이 문 위에 이런 턱을 만들어주면 아궁이 밖으로 이렇게 내치려고 하는 불길을 안쪽으로 유도를 해주는 거죠. 아궁이의 천정에 설치하는 이맛돌도 비슷한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타오르는 불길을 아궁이 안쪽으로 깊숙이 넣어주는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에 불길이 벽이 직접 닿지 않도록 벽을 보호해주는 역할도 하겠죠. 여기에 적용된 과학 원리는 중력의 원리, 부력의 원리입니다. 불이 탈때 어떤 모양으로 타죠? 위로 치솟으면서 타죠. 불이 타게 되면 공기가 뜨거워지고 뜨거워진 공기는 팽창을 하게 되죠. 팽창을 하게 되면 주변 공기에 비해서 가벼워지죠. 가볍기 때문에 치솟는 거죠. 위로 치솟는 거죠. 근본적인 원인은 중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미있는 과학 상식 하나 알아보겠습니다. 중력이 없는 또는 중력이 아주 약한 이런 우주 공간에서 촛불에 불을 붙이면 어떻게 탈까요? 중력이 없기 때문에 위로 치솟는 게 아니고 그냥 그 자리에서 그대로 탑니다. 지구상에서 촛불을 켜면 이렇게 타지만은 우주 공간에서 촛불을 켜면 이렇게 탄다는 얘기죠. 구들빵을 만드실 때 간단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원리, 과학 원리가 바로 이 중력 원리라는 얘기죠. 뜨거운 공기는 항상 위로 오른다는 것을 지구상에서 구들빵을 만들 때는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되겠죠. 먼저 아궁이 문 위에 정면 이맛돌 어떻게 만들면 될까요? 실제 시공에서는 아궁이 문 위에다가 이렇게 벽돌로 조작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벽돌을 쌓아서 턱을 만들어주면 되는데, 이 높이가 높을수록 좋겠죠. 그런데 대략 실제 시공에서는 약 100mm에서 150mm 정도 이렇게 해주시면 좋습니다. 아궁이 위에 턱이 높으면 높을수록 불이 내치는 것이 훨씬 적겠죠. 그래서 이런 점은 아궁이 문을 만들 때잘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이 부분이 이만큼 막혀 있다면, 그리고 공기는 이 아궁이 문의 아래쪽으로 공급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아궁이에서 타는 불이 내칠 염려가 거의 없겠죠. 그래서 아궁이 문을 잘 만드시면 구들빵에서 불을 뗄때 불이 내칠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만드시면 되겠죠. 이렇게 만들어서 불을 붙인 다음에 문을 닫으면 이렇게 문을 닫으면 이 아궁이 문의 이 아래쪽 공기 조절구만 열어두면요. 외부 공기가 이렇게 들어가면서 이쪽 부분에서 내치려고 하는 불을 다 막아주는 역할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아궁이 문도 잘 만드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천정 이맛돌. 천정 이맛돌은 불이 올라가려는 성질을 이용하기 위해서 경사를 둬야 됩니다. 경사는 아궁이 바깥쪽이 낮고, 그 다음에 아궁이 안쪽이 높도록 해줘야 되겠죠. 그래야 불이 쉽게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겠죠. 실제 시공은 이런 형태가 되겠죠. 이맛돌은 열을 많이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열에 강한 재료를 써주면 좋겠죠. 이렇게 이맛돌을 대고 그 위에 단열재를 붙인 예입니다. 이렇게 단열재를 붙였죠. 하여튼 이맛돌을 시공하는데 핵심은 아궁이 안쪽으로 갈수록 높게 경사를 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경사의 정도는 바깥쪽하고 안쪽 간의 경사의 정도는 약 5분의 1 정도 두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맛돌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고래 바닥을 어떻게 만들어야 불이 잘 들지 고래 바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유익하셨으면 구독, 좋아요, 댓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